쌀파. 쌀파는 대형 플랑크톤입니다. 단순한 신체 구조에 몸이 투명해서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멍게 미더덕 큰잎 멍게 쪽에 가깝습니다. 쌀파는 먹이가 풍부하면 성장 속도가 매일 자기 몸무게의 4분의 1 이상입니다. 이는 다세포 생물 중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. 그렇다고 먹이를 너무 많이 먹으면 체강이 막혀서 저 심해로 가라앉아 버립니다. 쌀파의 배설물과 시체는 해저의 탄소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하늘 엽새우가 쌀파의 체강 내부에 기생하기도 하고 입주영리 엽새우에게는 내장이 먹힌 다음 남은 껍질인 피난이 집으로 쓰입니다. 쌀파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삶을 순환합니다. 이 두 가지 형태는 단독형과 집합형으로 나뉩니다. 단독형 쌀파는 무성으로 무성 생식을 통해 집합형 쌀파를 내뿜습니다. 방출된 집합형은 자웅동체로서 발생 시 암컷이었다가 성숙해지면 수컷이 됩니다. 그래서 바닷속을 떠다니다가 어린 집합형이 성숙한 집합형을 만나 수정되면 단독형이 다시 뿅 하고 생겨납니다. 한마디로 우리는 다음 생에야 커플이 될 수 있다는 소리.